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밀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귀 살려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손님들 어서이서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입니다. 예. 사학도 가수죠? 예. 풍금씨 네. 왜 웃어요? 네, 아, 사학도긴 한데 네. 공부를 안 하고 노래만 하러 댕겨가지고 별로 아는 게 없는 풍금입니다. 자, 이어서 네.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이서 네, 한 푼이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동일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 다시 타면 지하철 요금이 면제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손님 온다 어서옵시에서 자영업에 자문을 조언을 책임지는 분이죠. 대한가맹거래사협회 2회 연속 회장에 빛나는 강성민 가맹거래사 어서 오십시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와우. 를 확신하는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가맹거래사입니다. 아, 갈수록 아. 방송이 늘어 이분이. 좋다 좋다. 예? 재밌죠? 괜찮았습니까? 아 괜찮았죠. 자영업자가 살아야 풍금이도 산다. 그렇지.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풍금이가 왜 살죠? 아 그래야지 저는 이제 노동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노동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잘 되셔가지고 풍금이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래요. 좋잖아요. 예. 네. 자영업자들이 참 우리 사회에 가장 그 주춧돌들 아니시겠습니까? 맞아요. 어이 가만 있어봐. 이게 뭘 새로운 걸 장비를 갖고 왔네? 풍금 씨? 아, 패드? 패드인가 이거? 네 맞아 패드인데요. 제가 그동안 이... 그 유튜브를 안녕하세요 좀 써요 그러지 말고.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써보라고 정말로. 안녕하세요. 저도 네. 저는 핸드폰으로. 저기 벌써 유튜브로 풍금 가수님 팬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들어오면 풍하를 해요. 네. 풍금 가수 하이 하면서 풍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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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아, 예. 유튜브 전문가입니다. 자, 예. 자영업자분들한테 자, 그러면 또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팁 오늘 가져오신 거 있으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는 이제 자영업자들이든 청년들이든 너무 힘들면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금융감독원으로 연락을 하면 채무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의해서 불법 사금융에 지금 너무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이자, 그다음 불법 채권 추심 그런 거는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해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해 달라. 그러면 상세하게 안내를 줍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그러니까 채무자를 누가 대리해서 그렇죠. 불법적으로 결핍한 사람을 상대를 해 주는 거예요. 대리인.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대리인인 거죠. 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광주광역시 소재한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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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재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예산 70억이 소진될 시점까지인데 아직 사업비 남아있는 걸 오늘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 지원 규모로는 약 7,600여 업소에 대해서 월 임대료 30만 원, 우와. 최대 3개월, 우와. 90만 원이 되겠죠. 네. 네, 그 지원이 되는 거고 지원 대상으로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소상공인 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23년 5월 3일 기준이니까 실제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데 2022년 11월 2일 이전에 창업을 한 소상공인이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네. 신청 방법으로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 시스템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공고문 내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첨부 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안내는 062-960-2631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작은 팁이지만 도움이 네. 됐으면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 자 이제 그러면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이제 시작 본격적으로 해보자고요. 오늘도 이제 사장님 두 분을 만나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사장님을 풍금 씨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매일 오후 2시는 제가 열심히 닭 손질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저도 우리 가게를 홍보해보려고 합니다. 예. 14년 전 아버지의 인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아파트는 경매로 사라지고 겨우 긁어모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닭강정 집을 시작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닭집이냐, 가족 지인들에게 잔소리도 참 많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레시피를 개발 연구해 부단히 노력했고요. 그 결과 일산 주엽동 제일 가는 맛집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주엽동 이신 닭강정에서 맛있는 닭강정 먹고 가세요. 네, 일산 주엽동에서 지금 닭강정집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그 고양시 주엽동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아, 이신닭강정 대표 이용내라고 합니다. 이용내 사장님. 예, 네. 이신닭강정. 이름이 네, 이신. 이신이 왜 이신이에요? 오, 제가 이제 사실 가게를 하기 전에 상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좀 느낀 게 있어서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이시고 집사람이 신시거든요. 이신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뜻이 좋은 거예요. 제 마음하고도 맞고. 그래서 보니까 발불리 새로운 신을 해서 매일 새로운 거를 추구한다는 뜻고 또 아. 새해라는 또 다른 말이더라고요. 우와. 아니 발불 이자가 그 쓰기 어려운 한자인데. 오, 그렇죠. 이제 저도 이력서 할 때 쓰는 게 그 이자인데 말이죠. 네. 주검시 밑에다가 놈자자 쓰는 게 발불 이자예요. 아, 복자 쓰는 거지 참 다시 복자. 에. 아 그렇군요. 예. 네. 주엽동이면 저희 밖에 저 오인한 PD가 그 동네 사는데 한번 갔다 오라 그래야 되겠네. 네. 자, 그리고 내일 2시면은 지금 닭손질 하시면서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신다면서요? 어, 저희가 이제 2시 오픈이니까 그 전부터 이제 닭손질을 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오픈한 지 한 3년 됐는데 여기 오면서 이제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든 프로그램을 좀 듣고 싶어서 네. 막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최일구 형님이 나오시는데 저는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어 이분인지 그러니까 맨날 9시에 보는 뉴스에 설마 그분이 이런 걸 할까? 아 옛날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내용이 저하고 너무 잘 맞아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프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장님도 인생 이무작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인생 이무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공감 가고 왜 우실 때 왜 우는신지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단어만 들으면 막 눈물 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아까도 울컥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앵커님. 시청률 조사 기간에. 아니 울컥했다는데 왜 웃고 그러셔. 시청률 조사 기간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도 못해드리고. 근데 지원보다는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 PD들이 그랬는데 네. 이용래 사장님이 말이죠. 최국 씨가 안티였다가 팬으로 돌아섰다고 하던데. 네네네. 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듣다 보면 저도 이제 이신의 뜻에 맞게 한 번도 10년 동안 닭튀기는 게 변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일도. 근데 최국 씨는 개그맨인데 나오셔서 너무 날로 드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옆에 형님이 계속 도와주시고. 이거 좀 준비 안 된 거 좀 그렇지 않나? 아, 그렇잖아요. 예. 네. 최국 씨가 번쩍번쩍 하거든요. 예. 이제 나중에 딱 듣고 난 위에서 어느 순간 폐지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설마 최국 씨는 남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면 고액이 꼭 전해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좀 중독성 있고 이제 이제 그 코드가 저하고 이제 맞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남 최국 개그맨님도 있고 매블씨의 최욱 씨도 있죠. 다 팬들이 많습니다. 그 사장님 그 사연만 읽어봐도 다이나믹하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도 많은 사연이 아까 눈물 이야기할 때도 읽혀졌는데 원래 주로 영업사원 일을 주로 하셨었나요?
네,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아버님이 또 이게 가업이니까 제가 가업을 이으려고 회사에서 이제 영업직을 해서 이제 영업을 되게 열심히 정말 진짜 구두가 닳도록 뛰고 또 업체도 대기업 업체도 많이 유치하면서 잘 됐는데 뭐 그냥 한 순간에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는 저도 준비를 못했죠. 이렇게 부도날 줄 몰랐으니까.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네. 그래가지고 천만 원만 남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그 천만 원만 남았다. 여기서부터 네. 더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경매 다 가게 회사 정리하고 이제 집들 해야 되는데 경매 넘어가고 날짜는 나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준비를 아예 안 해놨으니까. 근데 집 사람이 다행히 애들 용돈하고 자기가 틈틈 모아놓은 게 천만 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에다 좀 보태서 사실 그 돈 갖고 지금 살고 있는 월세를 얻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식구가 여섯 명이 되거든요. 아니 천만 원 갖고 어떻게 얻어요?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 이제 천에다가 제가 이제 또 어떻게 구해서 2천을 갖고. 네. 보증금 2천으로 단독 주택을 지금 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 아이들까지 해서 여섯 명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버님은 이제. 월세로 보증금 네. 2천짜리 단독 주택을 일단 구했다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죠. 우리 그 대표님은 그 요리에 조예가 깊으신가요, 아니면 취미가 있으신지? 그 아니 전혀 없어요. 네, 창업 업종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요식업을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장치 산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20년 하다 보니까 장치 산업은 제 생각에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계속 또 벌어야 되는데 어느 시간 되면 또 장치 산업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재투자가 되니까 돈이 다 들어간데 음식점을 보면 옛날 분들을 하시는 거 보면 그다음 세대가 이어받아도 인테리어가 실내만 깨끗하면 인테리어가 낡아도 이거를 명품집으로 봐주시니까 소비자들이 만족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만들면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소비자들이 인정해주면 되는데 영업사원은 안 그렇거든. 잘해도 그 담당일 때 밑보이면 다른 업체로 갈아타고 경쟁률이 심한데 음식은 안 그렇잖아요. 나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주시니까. 실제로 해보시니까 만족하세요? 만족을 하는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요. 저희 10년을 오면서 제가 이런 제 자신의 확신이 없었다면 사실 여기까지 못 끌고 왔죠. 왜냐하면 주위에서 다 현재까지도 말리고 그러니까요. 현재까지도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 주변에서 반대가 어느 정도 심했나요? 저희 대학교 차릴 때 저희 그 인쇄 영업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안 했는데 다들 좀 미친 거 아니냐고. 네, 뜬금없이 영업지사 갑자기 확 돌아서서 나 이거 한다. 그리고 그냥 회사 딱 끝내버리고 바로 가게를 얻어버렸으니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맛있으면 사실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처럼. 맛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엄청난 맛집이 됐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심 닭강정 뭐가 제일 자신 있으세요? 한번 진짜. 저도 뭐 일단은 치킨의 한 파트니까 이심 닭강정이 네. 가장 중요한 게 치킨은 후라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씹을 때 식감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라이드를 제 레시피를 만드는데 거의 한 이 가게 와서 완성을 했으니까 10년 정도 걸렸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닭의 구람수도 정해야 되고 작으면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구람수 정해야 되고 구람수가 그 안에 그 닭 안에 육즙이 남아 있으려면 온도도 제가 조정을 해야 되고 피의 두께를 조정하려면 물 반죽에 대한 그 걸쭉한 것도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고 세심하네요 레시피가. 아니 지금 주협동에서 네. 닭강정 하신 거기 몇 년째인데요? 몇 년 전? 여기서는 저희가 2010년에 사업자를 냈고 제가 한 여기 낸 지 만 2년 됐고요. 네. 그 전에는 3년 동안은 사실 가게를 운영을 안 했어요. 다른 데서 하시다가 다시 네, 이제 주협동에 연계 이제 한 2년 전이다. 네.
저. 그 사장님 그나저나 어제 초복이었는데 어떻게 장사는 네. 됐어요? 좀? 초복. 네. 저희가 원래는 레시피를 개발할 때 아이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른 상대로 딱 맞춰서 레시피를 개발하다 보니까 네. 원래는 잘 안 됐었는데 초복 중복에. 근데 어제는 생각보다 좀 잘 됐어요. 요즘 뭐 네. 삼계탕 값 자체가 어디는 2만 원도 네. 넘는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네. 밀키트 밀키트 찾는 분도 계신다 그랬는데 대안으로 닭강정을 또 많이 찾으셨을 수도 있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삼계탕 제가 대신 닭강정으로. 그리고 밖에서 네. PD들이 지금 이신 닭강정 검색을 해보니까 네. 네. 메뉴판 위에 우리 이용래 사장님 얼굴도 네. 그려놨네. 네 맞습니다. 누가 그려준 거예요 저거? 여기 이 동네에서 이제 알고 지낸 디자이너 하시는 후배가 네. 그려줬는데 너무 잘 그려서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보면 손님들이 보면 박스 보고 사장님 아니에요? 저기 그러면 저도 한번 갈 네. 테니까. 네. 그 친구분 좀 몰아서 내가 캐리커처 좀 하나 그려달라고. 괜찮다. 한번 제가 지금은 부산 가 있는데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래요. 청취자 또 이런 질문도 했어요. 닭강정이 네. 냉장고 네. 보관했다가 먹으면 더 맛있나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피 두께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네. 냉장고 저도 뭐 그런 얘기는 소비자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희 거 남으면. 근데 제가 처음으로 작년 여름에 한번 남아 있어서. 냉장고 넣고 아침에 이제 와서 배고프니까 먹었는데 확실히 틀려요. 네. 확실히 틀려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네. 그 진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바로바로 네. 바로 대답이 닭강정의 달인 그러니까요. 나오죠. 자신감이 넘치시고 그러니까요.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면서요. 연예인들도. 네. 저쪽에 그 좀 다른 위치에 있을 때는 저 옛날 혹시 일구형님은 아실까요? 그 장총찬 영화 아세요? 알죠. 그분 저희 집 단골이었어요. 저기 인간사냥 아니 인간시장. 인간시장.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네. 네. 네. 그 박군수죠? 박상원. 박상원 씨. 맞다. 아니 박상원 씨가 그다음에... 거기 살아요? 네. 여기 사시더라고요. 주옥동에. 예,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뭐한 10년 네. 전 얘기니까. 그리고 네. 오지연 씨 갈갈이 삼형제 나오시는 분. 아, 여기 주옥동 말고 전에 딴 데 살 때 그것도 대화동 쪽인데 저희도 네. 일산 쪽인데 그분도 저희 이사 갈 때 저희한테 인사하러 올 정도였어요. 네. 네, 저희 와이프하고 지금도 뭐 가면은 뭐 A4 용지, B4 용지에 뭐 이렇게 매직으로 누구 왔다 갔어요. 그 메모지 사인지가 많이 붙어 있겠네요. 저희 이쪽 오면서는 하나도 없고요. 네. 며칠 그렇자도 6월 달에 김병현 선수 왔다 가셨는데. 예. 네. 근데 너무 떨려 가지고 예. 사인받을 생각을 아예 못 했어요. 김병현. 야구 선수요. 메이저리그 네. 김병현. 예. 네. 그러시구나. 오. 떨려 가지고 사인을 못 받았어요. 저 질문 왔어요. 택배도 네. 되나요? 응원합니다. 택배 배달. 네. 지금은 안 되고 이제 준비해 놨다가 서가 이런 거는 다 받았고요. 가을부터 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마치셨네요. 배달은? 배달은 지금 다 하고 있고 포장도 하고 있죠. 택배는 가을부터 할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성민 네. 거래사께서 네. 또 네. 장사도 잘 되라고 연구를 네. 좀 해온 게 있으니까 네. 좀 회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박강정 씨 어떻게 하면 회장님 됐습니다. 네. 강 회장님. 2회 연속 빛나는 가맹 거래사 협회장님. 네. 우리 사장님. 네. 제가 그 블로그를 좀 살펴보니까 네. 그 전포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고 네. 그 홀이 없이 배달 포장만 되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파가 좀 왜소하고 작고 입구도 네. 좁아서 네. 그 지역 그 거주민들에게 인지도가 좀 낮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시각적으로. 옆에 사는 단지에서도 저희 가게를 1년 후에 오신 분들이 올랐다고. 가시성이 굉장히 낮다고 이제 보는데 네. 그 단지 상가 업종이 주로 이제 근린 업종이잖아요. 주변 네. 같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보통 몇 시 정도면 이웃 점포들 영업이 종료가 되나요? 저희 보면 8시면 전체적으로 네네. 다 불을 끄세요. 그러면 좀 어두워지겠네요, 주변이. 예. 저희 간판까지 꺼버리면 이쪽에 차 왕래도 없기 때문에 깜깜하죠. 우리 배달 업종, 우리 대표님 업종도 대략 7시에서 12시가 영업 집중 타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웃 점포가 모두 영업을 종료한 한 8시부터
네. 홍보에 좀 신경을 쓰게 되면 이웃하고 트러블도 네. 없고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그 밝은 등이 들어간 홍보물, 에어아체 같은 그런 홍보물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상가 옆이나 뒤쪽에다 그 종료시까지 그 비치를 해두면. 네. 그 아파트 단지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 단지에도 다 노출이 돼서 계속 네. 그 오며 가면 이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점포 모객 효과라는 게 보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네. 고객에게 자주 노출이 되게 되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이제 소비할 기회가 딱 생겼을 때 떠올라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닭강정집이 네. 거기 있었지? 그렇죠. 라고. 그래서 맞아. 노출을 자주 시킬 수 있는 또 한편으로 또 좋은 조건이기도 해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조건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어아치. 네, 에어아치. 네. 에어아치. 뭐 에어간판 그 이런 거 바람으로 이렇게 거죠? 아치를 그리는. 아, 네. 네. 아, 그 이제 춤추는 거? 에어 기둥. 네, 아, 그건 기둥. 에어 기둥도 있고 에어 아치도 네. 있고 춤추는 귀신도 있고. 아치? 아치, 아치. 아치. 아. 사장님 살짝 근데 살 형태로 예, 예. 아까 제가 아이가 둘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삼남매 아이 아버지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장사가 잘 때들 이유인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삼남매? 큰아들은 네. 이제 2000년생인데 이제 해병대 갔다가 제대해서 저희 가게에서 지금 저 도와주고 있고요. 아이고 효자다. 둘째는 이제 자기가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재수해서 지금 대학 가 있고 또 학교 과제 잘해서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보내주는 이제 그 팀으로 사는 미국 가 있어요 지금. 아 예. 막내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아. 사장님 그 가장 미안한 사람이 아내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힘든 게 아이들이야 뭐 힘들겠지만 제일 같이 가족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벌이가 현창고 또 그렇다고 또 제가 또 빚을 많이 져니까 집사람이 제일 힘들고 또 말을 못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게 제일 미안하죠. 그 평소에 애정 표현 좀 하세요? 제가 강원도라서 잘 못해요. 아, 강원도 어디래요? 어디래요? 네, 강릉이요. 강릉이래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 눈물 날 것 같은데. 네, 아내분께 음성 편지 이렇게 네. 아니면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울어요. 맞아요. 네,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네. 아, 영수 씨, 일단은 제일 미안하고 또 미안 다음으로 사랑도 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거를 차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큰 꿈을 갖고 차리다 보니까 가는 길도 사실 다른 데보단 순탄치도 않고 또 그렇다고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연구도 하면서 또 자금 모자르면 대출도 받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당신이 그 뒷처리를 또 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나도 제일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좀 힘들어도 부모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아이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걔네들도 또 자신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또 갖고 있거든. 그리고 또 네. 그 창수, 성현이, 소희도 그걸 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좀 금전적으로 부족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나는 아이들한테 정말 잘 교육을 시키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근데 네. 다만 당신한테 못한 게 조금 항상 마음에 걸려. 예.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 사장님, 그러니까 네. 지금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정 표현을 해야 한다니까요. 네네네. 알람이 한마디 하세요. 시간 없어요. 딱 한마디. 정말 사랑해. 예, 됐어. 자, 그러면. 자, 미안하다, 제대로 사랑한다. 제대로 홍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사장님 네. 준비하셨죠? 네. 자, 홍보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옆 롯데마트 뒤쪽에 문천 뉴단지란 상가에서 위치한 이신닭강정입니다. 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후라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후라이드를 누구보다 아니면 어느 사람보다 잘 튀기려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좋은 후라이드에 저희가 제가 개발한 레시피 그걸 버무리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드셔보시면 아 닭강정이 이런 맛이구나
기준을 느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이 찾아주세요. 와우. 닭강정 사장님 위치만 다시 일산에 사시는 분들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비슷한 이름이 또 한 군데 있어서 저희가 주협동 롯데마트 뒤쪽에 있는 문천마을 6단지 상가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네, 네 문천 6단지 있어요. 1층. 네, 1층에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이용래 사장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장사 잘하시고요. 사장님 화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미리 신청해 주신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목포행 완행열차. 이제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기 전에 조금 전에 이신 닭강정 일산 문천마을 상가입니다. 청취자분들 참고하세요 이러면서 사장께서 닭강정 위치를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오. 근처에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천마을 6단지입니다. 예, 유명한 자, 단지거든요. 두 번째 사장님은 안진걸 소장께서 소개해 주세요. 인테리어 업체를 시작한 지 올해로 30년째 좋아하던 일도 업으로 삼으면 지긋지긋해지기 마련이라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일이 싫어진 적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덕업일치라고 하죠. 하늘이 내려준 천업이구나 천업을 가진 난 행운하구나 싶기도 해요.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제 일거리도 줄고 당연히 수업도 예전만 못하지만 즐거운 일을 하며 즐겁게 돈을 번다는 것 그것 하나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30년째 인테리어 업체를 아주 천직으로 알고 하시는 분이네요. 이야. 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사장님이시네요. 본인 네. 소개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저는 디자인 스케치 대표 김정혜라고 합니다. 아, 디자인 스케치. 오. 야, 이름 멋있다. 예? 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양띠예요. 67년생. 아, 67년생 양띠. 네. 저는 네네. 양띠라고 그래가지고 55년을 떠올렸는데. 아. 오늘은 두 분 다 동갑인 분이 나오셨네. 67년생. 네. 아. 젊으셔서 좋겠어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한참 55학년. 아니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신 지가 30년째로 네네. 하셨다는데 네네. 일이 그렇게 즐거우신가 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즐거워요 진짜. 저는 즐겁게 일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인테리어에 관심 많은데 사장님 그 인테리어 네네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신뢰겠죠. 서로 상호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보시죠. 어, 답이 너무 짧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네. 길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네. 일단 사무실도 하고 가정집도 하고 네. 그러나요 다? 네네네. 네, 네. 아, 가리지 않고? 네. 예, 그러면 네. 다른 업체도 확연히 구별되는 김정혜 디자인 스케치. 보통 네. 본인 이름을 쓰는 경우는 정말 자신 있다 하시는 거잖아요. 장인들께서. 그렇죠. 네네네. 네. 김정혜 스케치만의 장점은 강점은 무엇인가요? 강점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주부들의 나이에서 제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로 한 요소를 좀 제가 조금 잘 찍어서 해드리는 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좋죠. 저희 엄마도 그 부엌 네네. 부엌이 높아가지고 아, 네네. 막 그런 디테일한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왜냐면은 요즘은 이제 젊으신 분들 키들이 좀 다 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싱크대 높이도 이제는 높여야 돼요. 테이블 같은 것도 맞아요. 그렇고. 싱크대 높이가 낮으면 부엌이 높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싱크대가 네. 높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싱크대 부엌이 높이가 낮으면 설거지할 때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뭔 말을 하고 그랬어. 부엌이 높다. 지대가 높다는.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설계를 하는군요. 사장님은 예. 뭔 말인지 알고 금방 얘기하네. 싱크대가 높다. 살림하기 좋게 이제 딱 이렇게 네, 그러니까. 움직이게 우문이 한다고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드리죠. 딱 보고 네. 자, 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그럼 인테리어를 내가 하고 싶은데 가게를 네네.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김정혜 네.
디자인 스케치. 저희가 이제 홍보해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네. 어디 있는지 그거를 제가 안 여쭤봤네. 아, 그러시구나. 네. 장안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14번길 13에 있어요. 아, 수원시 수원이요? 장안구 팔달로? 네네네. 그 팔달문 있는 데인가요? 아니요, 저기 그렇죠, 그 근처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팔달문 화성 팔달문 아니까. 네네. 그 요즘에 장기간 주택 거래량이 줄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네네. 업체들도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떠셔요? 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못하기는 하죠. 지금 뭐 아무도 저 뭐 아파트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장이 저희들도 많죠, 있기는. 근데 이제 그만 고객들은 저희가 이제 오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네네. 이제 소개로 해서 좀 많이 일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온라인으로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네네. 주로 주거시설 전문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맞으세요. 이제 온라인은 조금 노출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오프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따로?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네, 네. 뭐 이런 아까 뭐 부동산 뭐 이런 쪽으로 제가 그렇죠. 직접 홍보를 조금 제가 네네. 팁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일단 그 아파트가 10년이 넘어가잖아요. 네. 네네. 그럼 네네. 이사할 때 전세 같은 네. 전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배장판 정도 하겠지만. 네. 매매를 한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상당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년 이상 아파트가 네. 10년 이상 된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신도시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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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지역을 우선시해서 네. 일단 대표님 명함을 인테리어 네. 대표님 명함답게 아주 디자인에 특히 신경을 쓰고 아주 고급스럽게 제작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뒤편에는 우리 인테리어 실제 시공한 한 세 컷 정도 이제 스타일별로 좀 넣어주시고 예시를 그렇죠. 비포 애프터 네, 그리고 우리 명함 받침 있잖아요. 네네. 명함 받침대를 하와 또 명함 그 고급스러운 명함을 한 20매 정도를 끼워서 네.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에 대해서 네. 홍보를 하고 비치를 직접 네. 해드리고 다녔을 네. 경우에 10군데 다니면 그 중에 한두 군데는 저희 그렇지. 소개자가 되지 않을까요? 좋은 팁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네. 아니고요. 네. 정말 좋은 팁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럼요. 아, 예. 아, 우리 김정희 사장님 빈말 같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사장님, 요즘 뭐 비양심적인 인테리어 업체가 많아서 덩달아 피해를 네.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무슨 네. 말씀이죠? 이제 간혹 많지는 않은데요. 어쩌다가 이제 몇 분, 그러니까 몇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진행이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계약금 받고 중도금을 받아요. 중도금을 받고 그냥 공사를 안 하고 뭐 없어지는 업체도 있고요. 아이고. 그런 업체도 있고 이제 계속 일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 뭐 조금 부탁을 하면 이거는 추가금에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하고의 다툼도 있고 그렇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지 않은 극소수 때문에 저희가 같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몇몇 비양심적인 업체 때문에 업계 네네네. 전체가 이제 피해를 보는 뭐 그런 경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 사장님 그래도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네.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요? 보람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해드리고 100% 만족을 해주시는 거 그거죠. 그게 최고죠. 만족해주고 네네. 그 만족하셨다는 고객님들이 그 해준 네. 얘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 없으세요? 저 예를 들면 그분 댁을 해줬는데 네. 바로 네. 뭐 주변에 있는 분의 뭐 연결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자기 집에 와서 보고 맞아 원래 괜찮으면 또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모델하우스가 되겠네 그 자체가. 그럼 사장님 그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불러주시면 전국 어디로든 가는 양심적인 인테리어 업체 김정혜 네. 디자인 스케치입니다. 사장님 지금 네. 이제 음악 딱 들으면 바로 네. 홍보를 한번 가볼게요. 네네네. 홍보 시작. 저희는
수원에 있는 디자인 스케치입니다. 근데 소비자들의 모든 원하는 바 여론 모든 것을 충족해줄 수 있는 업체로서 누구보다도 소비자 말 이전에 저희가 먼저 실천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불러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원 팔달로 근처에 있는 인터넷에 들어가서는 뭐로 검색해요? 디자인 스케치 치시면 돼요. 디자인 스케치? 수원 네네네네. 디자인 스케치. 예,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사장님? 예, 010-2345-7064번입니다. 010-2345-7064. 네네. 이쪽으로 바로 손님들이 연락하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010-2345-7064 디자인 스케치. 이사를 가시거나 새 집 들어가시는 분들, 수원 분들 특히 청취자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정혜 사장님 전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떠셨어요? 네. 홍보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영광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예, 예. 네. 다른 자영업 하시는 데도 홍보해달라고요. 좀 부탁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리 신청해주신 곡 듣겠습니다. 바비킴. 네, 고래의 꿈 듣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